서양 미술사 속 많은 거장들은 자신의 초상, 즉 자화상을 많이 남겼습니다. 반고흐도 역시 35점의 자화상을 남겼다고 알려졌는데요. 반고흐가 자화상을 많이 그려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. 너무 어려웠던 형편에 모델비를 제대로 챙겨줄 수 없어 스스로 작품의 모델이 된 것이죠. 그렇게 그려진 수많은 자화상 중에는 귀에 붕대를 감은 모습이나 에메랄드빛 벽을 배경으로 한 작품 등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들도 많습니다. 그리고 자화상 속 반고흐를 떠올리면 대부분 덥수룩한 붉은 수염이 있는 모습이 상상되실 텐데요. 코와 턱, 양 뺨까지 덮은 그의 수염을 트레이드마크로 기억하는 사람도 많죠. 그런데 지금 소개할 자화상은 제목부터 수염 없는 예술가의 초상입니다. 작품을 살펴보면 수염 없이 매끈한 턱, 잘 빗어넘겨 깔끔한 머리, 훨씬 평화롭고 건강한 표정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새롭습니다. 이렇게 아주 다른 모습의 자화상이 탄생하게 된 건 아마 이 그림이 반고흐가 어머니의 생신 축하를 위해 선물 삼아 그린 작품이기 때문일 겁니다. 자식으로서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겠죠. 우리에게 조금, 아니 많이 낯선 그의 모습이지만 특유의 브러쉬 획이나 푸른빛, 초록 배경, 그리고 선명한 노란색이 이는 분명히 반고흐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. 이 작품은 1998년 뉴욕의 경매에서 7,150달러에 낙찰되었는데 이는 당시 약 900억 원 정도입니다. 이 역시 당시 새로운 경매 기록이었고요. 개인 소장 작품인 만큼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지만 반고흐의 자화상 중 가장 훌륭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그의 마지막 자화상이라는 그 의미가 가격으로 환산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